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리그앙 미쳤죠? 3부국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구단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또 조명을 했고요. 요거 굉장히 멋진 좀 표현입니다. 스페인 매체 아스가 이강인 선수를 두고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왕, 왕이야 또. 새로운 왕, 우리 우리 왕. 카타르 우리 왕팔버들. 왕 좋아하는데. 왕 좋아하죠, 왕.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이강인은 바레인전에서 자신이 최고의 축구 선수임을 증명했다. 이강인은 지팡이를 꺼내들고 마법을 부렸다. 마법. 오, 이렇게 좋은 표현이네. 전했고요. 예. 이어서 우리가 종종 봐왔던 역대 최고의 선수, 리오넬 메시의 골을 연상시키는 그런 골을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그 어제 경기의 활약은, 없었으면 와, 난 진짜 이렇게 잘하나? 우리 조금 쫄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후반에 골 먹고 바로 넣었잖아. 예. 그 흐름이 조금 막 70분, 80분까지면 얘네 잠글 거고. 응. 그러면 우리 은근히 1대1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 어제 좀 쉽지 않았죠. 이강인 근데 활약이 없었으면. 이강인 선수가 이거는 솔직히 두 천재가 만들었다고 봐요. 네네네. 한 명의 천재는 김민재라고 봐야 될것 같고. 아. 거기서 보통 센터백이라면 뒤로 중원해줬을 거야.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 딱 가운데로 왔잖아. 그걸 보는 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아. 바이에른 뮌헨이다. 에. 보통 같으면 살짝 그냥 강도를 낮춰서 미드필더백에 좋게 황인범을 줬거나 했을 텐데, 네. 이강인이 쑥 들어오니까 딱 줘버려. 그것도 겁나 세게. 왜냐면 약했을 때는 커팅 당할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정말 세게 그걸 다 계산을 한 거지.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의 천재와, 뭐 해설도 그런 얘기 하는데, 바이에른이 죽은 PSG 얻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그 클래스는, 개쩌네, 진짜. 그니까 이강인의 그런, 그 진짜 뭐 메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킥한 방과 그 클래스는 기가 막혔죠. 아, 그러니까요. 저는 그 과정에 김민재 선수의 난그 오프 깜짝 놀랐어. 물론 이강인 선수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란 것도 있지만, 야, 김민재 저걸 본다고? 보통은 아마 뒤로 빼거나 이렇게 줬어. 보통 네. 센터백이면. 근데 이강인 돌아오는 거 보니까 그걸 세게 주잖아. 그니까 잡고 이강인도 그냥 슛만 때릴 수 있게끔, 그렇죠. 왼발로.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골도 사실 너무 좋았던 거는 사실 황인범이에요. 아, 황인범. 그러니까 손흥민이 뺏었고 봤잖아 그 길을. 그 네. 황인범이 거기서 보통의 미드필더였다면 좀 잡고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강인이 오네 줬으면 끊겼을 수 있어. 그렇지. 근데 황인범은 이미 이강인이 들어온 걸 받고 오자마자 그냥 논스톱으로 그냥 줘버렸거든. 네. 그 판단, 그 0.5초, 1초의 그 차이가 이강인이 공간을 만들어줬고. 네. 그 거기서 하나 더 놀라웠던 거, 페인팅 봤어. 아, 왜딱 그래서 나는 접잖아. 사실은 너무 공간이 황인범이 잘 찔러줘가지고, 이강인이 오른발을 써야 되는데, 이때는. 네. 그럼 때리면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접더라고. 근데 접을 때 보통 그냥 그렇게 한 번에 접어버리면 수비도 알아. 네. 그러면은 막죠, 코스를. 근데 페인팅을 써서 접잖아. 그렇죠. 그 페인팅은 정말 시그니처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제 그 상대 수비도 이강인이 왼발잡이니까 그알 거야. 왼발로 그치, 접을 잡아줘야 거다. 된다는 걸 아는데 한번 바디페이크를 치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바이팅 그러니까 주고.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딸려나가는 거지. 약간 춤추는 것 같기도 진짜 아 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 뭐야 페인팅은. 이거는. 이거는 형 정답 낯술. 어제 나. 이 페인팅은 네. 거기서 접고 왼발인데, 아, 아니 기가 이 막히더라. 황인범 선수의 장점 얘기한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계속 주위를 살핀대. 몇 헤더플레이라고. 초마다 계속 살핀대. 헤더플레이라고 네. 하잖아요. 계속 보고. 그 선수가 왜 엄청나게, 본인도 얘기하죠. 자기 피지컬이 특별한 선수도 아니고 예. 빠르지도 않고 활동량은 많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머리를 빨리 돌린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고 이강인이 들어오는 거를 정말 좋은 타이밍인데 약간 패스를 밟았다는 느낌도 있었거든.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타이밍 빨리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거기서 조금 더 잡아서 진짜 그게 1초 차이야. 조금 느리게 줬으면 막혔어요. 수비가 자리를 잡거든, 완전히. 예, 아, 그 그래도 차이. 예, 어제 뭐 클래스를 보여준 거죠. 김민재가 뭐 주는 패스라든지. 특히 이제 김민재 선수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해 보겠지만 김민재 첫 번째 그첫골 장면에서의 패스는 아, 바이에른 뮌헨이다. 예, 탑클래스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이강인 선수 어제 이제 저도 입중계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선수가 팀의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정상의 선수다. 보통 우리가 균열을 내면 슈퍼크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유형과 슈퍼크랭 유형은 상대 크랭 아니죠. 유형보다는 돌파라. 근데 돌파도 이제 너무 잘 되니까. 네네. 어제도 한번 봤지. 오른쪽에서 선수 4명 달고 뛰는 거. 그냥 아, 양발 씨. 드리블, 저란 드리블 해가지고 하는 거 예. 보면,
뭐 크랙 유형도 많고 마법사 유형도 많고 이제는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맞는 거 지팡이로 마법을 부리는 선수는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제 이강인 선수도 골 넣고 뭔가 좀 답답했는지 막 이런 강렬한 세리머니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강인 선수 중국 반응도 재밌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 많이 준비하셨네요. 일단 요놈한명한명 얘기하자. 뭐라 그랬냐면, 나 이거 어이없어서 좀 가져왔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아시안컵 1차전에서 무패 행진. 근데 공격은 강하지만 수비가 약한 한국, 일본 모두 우려스러웠다. 중국은 단한 골도 먹지 않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다. 타지키스탄. 아, 지금 중국도 무패라고 지금 지네 친 거야? 0대0. 근데 그 밑에 대댓글로 이 새끼 정신 차려라. 중국 축구협회 보내야 된다. 애국심 우월하다. 막 이런 얘기 나왔고. 아, 재밌어요. 아, 네. 중국 기자들 보면. 아, 근데 저는 중국 기자들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현장 가면 또 많아. 아, 근데 진짜 중국 기자들? 사상이 달라. 진짜 뭐든지 지네 나라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옛날에 얘기해 주지 않았나? 네. 중국 기자들이 오면 긴장을 해요, 한국 기자들이. 왜? 도시락을 자꾸 다 지네들 아, 그리고 뭐 엄청 햄버거 다, 햄버거씩 다 다 들고 먹는다며. 박스 들고 가 지네끼리. 난 그거 진짜 시민의식이 없는 그렇고 것 같아.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기자들도 챙기기 시작해. 중국이 와, 야 후배들, 야 중국이 와. 도시락 좀 챙겨놔 미. 아니 걔네는 그러니까 이게 쌓여있거든. 협회가 이제 기자들을 편의를 위해서 좀 준비를 해놔요. 뭐 샌드위치, 도시락 아니면 뭐 햄버거 주로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 어떤 나 아니 또나 비하면 안 되니까 중국 이만한 애가 네. 박스를 들고 가길래 나는 뭐 지네끼리 뭘 사왔나 싶었어. 근데 난리가 난 거야. 햄버거가 없어졌어. 아 얘네는 진짜 쉽지 않아. 아, 이게 사상 그러니까. 자체가 되게 네. 특이하고 기자회견 뭐 가끔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팬들도 우리 이제 축구 기자들 뭐 기자님 뭐좀 질문의 수준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중국 기자에 비하면 아유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 정말 이상한 거 나오고 그러니까. 막 손흥민 선수한테 막 여자친구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니 왜 중국 국가가 연주되는데 뭐뭐 그런 어그 얘기하고 허재 감독 유명하잖아. 뭐 뭐라는 거야? 이씨. 18번 대시. 우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겼어. 근데 네. 보통은 만약에 한국 기자들은 우리 언젠가도 우리가 졌잖아. 많이 지는 것도 있잖아. 그러면 사실 질문을 막할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지나 전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이 졌지만 이긴 경기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그리고 네네네. 어떻게 평가하냐? 우리 어떻게 엄청나대.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런 이게 거 많은 것 같아, 진짜.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 방금 댓글 중에 제가 이거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돌려까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어감을 모르잖아, 돌려까는지 중국. 돌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왜냐면 얘네들은 그렇지 거기 댓글이, 이 댓글을 비난하는 중국인 댓글이 굉장히 많아서 이건 돌려까기가 아니고, 진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나도. 얘네 사상이 약간 중화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여전히 중국, 세계 중심은 중국이란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이게 맞는 거야. 돌려까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이제 재밌어서 가져와 본 거고, 밑에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는, 그러니까 요즘 중국도 약간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것도 일부들은, 있는 것 어, 진짜 이제 인정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강인 진짜 잘한다. 한국 계속 좋은 선수 나오고 있다. 와, 이강인 진짜 대박이다. 중국과 비교 좀 하지 마. 어차피 결승은 한국과 일본의 경기다. 아, 이강인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다. 이런 지금 중국에서의 부러움. 그리고 일본 베트남전 끝나고 진짜 실제로 중국인들이 와, 오히려 베트남이 부럽다. 중국보다 베트남이 위 같다. 이런 지금 그런 부러움의 시선들도 굉장히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베트남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뭐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지금 우리 대표팀의 약점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봤는데 ESPN에서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요. 오, 이런 얘기를 사실. 했습니다. 아, 나 요거는 조금 뭉클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이냐면 손흥민이 마침내 완벽한 파트너를 파트너를 찾았다. 봤다. 예. 손흥민은 이제 팀에서 유일한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한국은 후반 시작 6분 만에 동점골을 허용했다.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강인 덕분에 숨통이 튀었다. 이강인은 득점 본능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향한 예리한 친투 패스를 두 차례나 찔렀다면서 이강인 활약을 또 조명했고요. 그러면서 한국은 바레인전처럼 손흥민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이강인 같은 선수가 옆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요 말이 굉장히 좀 뭉클합니다. 그리고 대회가 진행되면서 손흥민이 결국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그들은, 한국 대표팀이죠,
64년 만에 기다림을 끝내는 다이나믹 듀오를 갖게 될 것이다. 오, 다이나믹 듀오. 예, 이런 표현. 그러니까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어찌됐건 대표팀의 성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이제 실력적으로 완벽한 파트너를 찾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손흥민 선수가 어제 뭐 좀 부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 워낙 기대치 높으니까. 예. 근데 손흥민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낙 어제 봤잖아요. 지칠현재가 예. 손흥민 돌파 때 그냥 까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다음 공격수 뭐 그런 게 좀 부족했잖아 지금까지. 예. 근 10년을 거의 손흥민 선수가 거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완벽한 어쨌든 손흥민이 해결하지 못해도 혼자 힘으로 네. 홀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생겼는데 이 선수가 심지어 패스까지 잘 질러. 아, 그럼. 그리고 손흥민에게 준 그 패스는 아, 그건 천재야. 1대1 찬스 뭐 이런 것도 그거 넣었으면 진짜 멋있었는데. 오른발로 감는데 잘 안 감기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걸 봐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나는 너무 좋은 거는 키커가 저 장면인데 중앙에서 딱 키커 나면 이제는 아. 왼발 오른발이 다 돼. 다 돼, 다 돼. 오른발로 감을 수도 있고 왼발로 감을 수도 있고. 예. 저 누가 찰지 진짜 몰랐었어. 그러면 골키퍼 그 상대 입장에서는 일단 손흥민 이강인이 부담스러워. 워낙 키가 네. 좋으니까. 근데 누가 찰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특히 가운데서 차면 어릴 때 이강인 찼잖아. 어제 살짝 이렇게 떴는데 그런 것도 좀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이제 코너킥은 보통 이강인이 차고 있지만 네. 다른 게 나왔을 때는 손흥민 찰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손흥민의 킥은 이미 다 알거든. 킥 좋은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가 손톱으로 나갔을 때도 이강인의 패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하고 대표팀 들어왔을 때 기대했던 이강민이 주고 뭐 손흥민이 넣는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제 사실은 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점점 많아질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황희찬까지 들어오면 다이나믹 트리오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예. 공격진만 딱 이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그러니까 3톱으로 봤을 때 여기는 유럽에 가도 우리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아, 이거는 뭐 진짜. 예. 정말 좋은 트리오들을 트리오가 생기는 거죠. 황희찬만 복귀하면 돼요. 네, 네. 그럼 황희찬인데 나는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천천히 끌어올려서 16강 이후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가고 또 그 조커에 뭐 조규성도 있고 모영기도 있고 또 이재성 선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선수고 아 정말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긴 요 장면 하나로 보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다이나믹 듀오 플러스 이제 황희찬 선수도 한 3차전 혹은 토너먼트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뒤에 우리 김민재 선수가 바치고 있는데 월드클래스가 딱 3명?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까지 월드클래스가 조금 아직은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더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아시아 탈아시아급 선수는 지금 4명이 있는 거죠. 네네네. 에,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까지. 그렇죠. 에.